Silent night, I only have one wish for that shooting star. Holy night, send me someone to love. 스무더 사은품으로 드리려고 집게 핀을 이 크래프트 패키지 포장해서 이렇게 드릴 거거든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좀 써가지고 드리려고 연습했어요, 집에서. 이 펜이 예쁜데 집에 두고 와서 그냥 녹색으로 써야겠어. 오늘은 스무더 셔츠를 입었고요. 이건 사이즈이라서 저한테 좀 박시한. 그리고 데님도 스무더 바지. 요즘 아주 잘 신고 있는 나이키 조던? 약간 브라운 컬러라서 더 예쁘죠? 핀을 하면 근데 안 좋은 게 기댈 수가 없어. 눈이 너무 아파. 연습됐어? 이런 걸 먹으면 약간 시원한 알을 마시고 싶지 않나? 그거 아이스 아웃. 썬풀상. 썬풀상? 아니 황희찬이 엄마들이 엄청 좋아하는 상이래. 딱이지. 잠을 많이 못 자고 나가서 엄청 피곤했어가지고 짱도 안 주고 자서 지금 얼굴이 너무 답답한 상태라 클렌징을 해주겠습니다. 클렌징은 요 마녀 공장 퓨어 클렌징 오일로 해줄게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올리브영 어워즈에서 2년 연속 1위를 수상한, 그래서 이미 너무 유명한 클렌징템인데요. 10초에 한 개씩 판매되는 클렌징 오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세정력이 너무 좋아서 아이랑 립 메이크업까지 한 번에 지원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편하고, 뭐 메이크업도 당연한데 피지나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그리고 미세먼지 세정력 99% 인체 적용 테스트도 완료한 그런 딥 클렌징 오일이라서 그런 완벽한 제품력을 갖춘 클렌징 오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클렌징이 너무 귀찮은 날이 많잖아요. 여기서 그냥 TV 보면서 여유 부리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한 번에 지울 수 있으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14가지 식물성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만큼 사용감이 되게 순하거든요. 제가 클렌징 오일을 자칫 잘못 사용하면 좀 자극적이라서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성분도 되게 순하고 되게 피부 자극이 적어서 일상에서 손이 많이 가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용량이 300ml로 엄청 넉넉해요. 저는 테스트는 다른 용량으로 하고, 그래서 이거는 새 제품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클렌징 제품 워낙 자주 쓰니까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이 용량에 이렇게 더블로 기획된 세트가 올리브영에서 단독으로 34% 할인하는 기획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써있다시피 최초로 진행하는 기획 혜택이니까 이번에 이렇게 쟁여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거는 제조가 올해 10월이고 사용기한이 25년까지네요. 25년이면 기한 걱정 없이 쓸 수 있겠죠? 이걸로 이제 클렌징을 해볼게요. 먼저 텍스처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클렌징 부위에 오일을 롤링을 해주고 물을 살짝 묻혀주면 이렇게 하얗게 요화가 돼요. 마저 롤링을 해주면 클렌징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제 욕실에 와서 클렌징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사용법은 물기가 없는 손에 이렇게 오일을 덜어서 오일을 얼굴에 롤링을 해주면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얼굴에 물을 이렇게 묻혀서 롤링을 해주면 이렇게 하얗게 유화가 돼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굉장히 뭔가 매끌매끌한 제형이 되거든요. 그리고 블랙헤드가 기름에 잘 녹는 거 아시죠? 여기 이렇게 블랙헤드가 고민인 부분도 일단 오일로 롤링을 해서 블랙헤드를 녹여내주고요. 역시 물을 조금 묻혀서 유화를 시켜줍니다. 아이 메이크업도 지워볼게요. 일단 이렇게 오일로 롤링을 해주고 화장솜으로 클렌징을 해주면 더 잘 지워집니다. 이마까지 꼼꼼히 물을 묻혀서 클렌징을 해주고요. 이제 물로 씻어내줄게요. 이렇게 물로 씻어내줬을 때 피부 결이 엄청 매끈매끈해요. 그리고 마녀 공장 퓨어 앤디 클렌징 폼 조금 써서 클렌징을 마무리해주겠습니다. 클렌징을 다 하고 왔는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피부 건조함 고민 있으신 분들 많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클렌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일이랑 클렌징 폼으로 이제 세안을 했는데 특히 첫 단계에 사용한 이 클렌징 오일이 여러 테스트를 거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순한 식물성 오일이니까 세안한 후에도 크게 당김이 없고 꽤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12월 한 달간 올리브영 어워즈 수상을 기념해서 올리브영 단독 대용량 더블 기획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꼭 구매하셔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얼굴에 뭐가 많이 나가지고 시카 성분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패드를 써보고 있어요. 그리고 립밤은 이 헉슬리 제품을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어?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간 줄 몰랐어. 아까 잠들기 전에 웬즈데이를 보고 있었거든요. 맞아, 보다가 자야겠어. 그리고 카멜리에 세럼. 이거 카멜리아 라인이 좀 니치해서 겨울에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저 웬즈데이는 지금 3화까지 봤는데 막 제 스타일은 아닌데 괴물의 정체가 궁금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크림도 요 같은 라인의 크림을 발라줄게요. 이제 연말이니까 연말 계획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크리스마스에는 가족 여행을 가고요. 국내 여행을 가요. 전라도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계획이 없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몸을 했을 때 이제 겨울 룩북을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최근에는 옷을 많이 사지 않아서 영상을 못 찍었었더라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겨울이 지나기 전에는 겨울 아이템들 하울 찍어볼게요. 의식적으로 좀 쇼핑을 해야겠어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웬즈데이를 마저 보면서 저는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볶음밥이랑 잔치국수 하나씩 나눠 먹을까? 저 한껏 저 어텐션 벌써? favorite things come and sets up too. So does love. Send me someone I can talk to. 이것도 마음에 들어. 다 괜찮은데? 다 괜찮은데? 눈 감고 하나 그럼 해봐. 눈 감은 거 어디 있어? 아니 눈 감고 골라봐. 이거 뭐가 뭔가 그거 같다. 옛날 아이돌 같다. 옛날 아이돌. 이렇게 가? 네. 4장 나오는 거야? 응. 한 장 구독자 이벤트. 구독자 이거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아무도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준비를 다 하고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요즘 저 겨울에도 간소한 탑을 입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 진짜 너무너무 추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따뜻한 니트를 입었어요. 이 니트는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샀던 것 같아요. 베이비 젠틀. 바지는 며칠 전에 산 카고 팬츠 사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샀는데 워싱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약속 가면서 롱패딩을 입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진짜 추울 것 같아서 롱패딩을 입어야겠어요. 그리고 가방도 안 가져갈래요. 추천해주신 거예요? 일단 조금만 너무 조금만 나의 완전 찐따로 보는구만. 근데 이건 뭔가 진짜 맛있다. 이건 뭐지? 준비는 집에서 LA 날만 했다. 아니 잠깐만, 그거 일상, 만났어? 아니 일상 없는 LA 날만. 일상 아무도 안 왔어. 아무도 안 왔어. 맛있어. 처음이고 진짜 맛있겠다. 잘생겼다. 여기 잘생겼죠. 뭔가 되게 따뜻해. 연말 음식 같아. 뚜껑이 없어졌어. 그런가 봐. 시야 볼까? 벌써 얼굴이 뜨거워. 뜨거워요. 좋은 조언이었어. 약간 유퀴즈 되지?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진짜 필요해. 외로울 때가 있는데 좋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밖에서 막 정신없이 있다가 집에 혼자 있게 되는 순간에 그 뭔가 안 돼. 같이 사는 힘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면 혼자 살았던 시간이 너무 그리울 것 같아. 지금이 좀 귀하게 느껴지는. 응. 그래서요? 나 더 행복한 순간? 16강 중주였을 때. 너무 행복했고 약간 자극을 받았지.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진짜? 내 운동선수들 진짜 멋있게 생각하고. 그 재능. 존경해. 나도. 그건 진짜 난 어나더 레벨이라고 생각해. 나 승부에 직구했는데 다 조졌어. 오늘도 봐야 돼. 오늘도 해. 오늘 프랑스랑 모로코. 레스댄스. 나 춤추는 거 너무 좋아. 삐리빠빠빼레빠빠.